오늘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아주 그 유튜브에 최적화된 손짓과 외모 굉장히 우리 팬들이 많습니다, 권 기자님. 아 그런가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 이제 자동차 쪽에 워낙 또 취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삼성이 그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예. 정의선 부회장 예. 수석 부회장 수석 아 뭐 좀 다릅니까 그냥 부회장이랑? 그러니까 이전에 부회장일 때는 예. 그 6인의 집단 지도 체제로 있다가 예. 수석 부회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진짜 공식적으로 탑이 됐어요. 아, 지금 사실 뭐 거의 회장이죠. 지금 사실상의 네. 회장이죠. 예. 예. 아버님이 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신 거 같고 그죠? 근데 관여해서 보고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네. 그렇게 특별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예. 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나이 차가 한 두 살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명상련이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런 예. 상황이죠. 예. 아, 누가 형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형이죠. 형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약간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더 동안이죠. 그리고 정의선 수석이 약간 머리숱이 좀 없으시고 정의선 수석을 은근 디스하는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권 기자님 개인의 의견이고 아, 하여튼 둘이 이제 만나서 뭐 무슨 얘기했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그냥 만났다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남들은 네. 되게 쉽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대하기 정말 짜증나는 이슈예요. 왜 짜증이 나냐면은 네. 저 정도 빅샷들이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기대하게 되고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재벌 총수들 만나는 이슈가 그렇게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했던 얘기는 사실 뭐 취재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 정도 급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비즈니스 플랜의 그 앞집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유출되는 것 자체가 뭔가 산업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이 공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개하지고 싶지 않은 얘기가 유출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이슈거든요. 이번에 만난 거는 예. 그러면 양 회사에서 우리 만났다 이렇게 알려줘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만났는데 그냥 어떡하다 저 기자들이 알고 그냥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안 맞는데 네. 일단 두 번째는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진짜 컨피덴셜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동선이 노출된다. 네. 이것도 우연히. 네. 그거는 사실 이게 좀 그 기업의 어떤 보안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없어요. 그날 아, 그래요? 네,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런 건 한 줄도 없고 그러니까 이른바 흘린 거죠. 아 일부러? 뭐 어느 정도 좀 아마도 예 네, 그냥 뭐 뉘앙스 정도 주려고 그래서 흘린 건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짜증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말을 할 거면 하든가 안 할 거면 안 하든가 뭐, 왜 흘려갖고 이렇게 뭐 기사 쓸 기사 것도 쓰기가 없고.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아 현대차에서 뭐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차에서 아유 삼성이 부른 건데 삼성이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또 SDI는 아 그룹에서 하지 않겠어요? 뭐 저희가 근데 또 그룹이나 어떤 차에서는 아, SDI에 갔으니까 SDI가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취재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불명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곳은 없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난 게 한 5월 13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준비를 했던 게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요. 이렇게 흘린 얘기들을 하나하나 종합하면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가 거기서도 한마디. 네. 뭐 현대차에서도 뭐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퍼즐 하나 툭 던져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모아가는 건데 네. 그날 대략적으로 이제 그리고서 나온 거를 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기사 중에 자기가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내용들을 기사 보면서 아, 진짜 네. 그런가 보다라고들 다들 생각하는 거 거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거기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들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알려진 얘기만 해드리면 일단 전고체 관련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고체 전고체. 그래서 네. 이렇게 거기서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믿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전고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어쩌 흐름 정도는 읽을 수는 있는 거니까 네. 전고체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간만에 책 광고를 하자면 그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아, 네, 저의 명저죠.
본인 입으로 명절. 그러니까 명절을 너무 앞서갔지. 명절하는 원래 명절 시대를 앞서가 안 팔린 책이라는 거죠. 네, 아 맞아요. 그 수소 전기차 시대 온다. 네, 정말 네. 안 팔린 책인데 여기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비교를 할 때 에너지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네. 에너지 밀도가 뭐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건데 많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뭔데 이걸 많이 모아?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개념인데.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한 요만한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에 있을 때 이거를 딱 넣어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라는 걸 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에너지 밀도라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배터리하고 수소를 비교해 봤을 때는 같은 사이즈라 그러면은 에너지보다는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전기보다는. 전기 배터리보다는. 네, 배터리보다는. 네. 그러니까 전기는 똑같은 거고. 아, 수소의 개념은 그 밖에 있는 수소를 탱크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그 내부에서, 자동차 내부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렇죠. 개념이고. 네. 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만든 전기를 차 안에 있는 배터리에다가 싣고 다니는 네. 개념이고. 그랬을 때 그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탱크만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만 네. 많으면 돼요. 네. 근데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를 착착착착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배터리가 좀 더 비용도 괜찮고 좋아요. 근데 장거리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에너지 밀도가 크다라는 건. 그러면 차가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전비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공학원에서 얘기했던 발표했던 것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디젤이 제일 적게 나온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디젤이 제일 적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모델 X가 엄청나게 전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예.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배터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진 않죠. 근데 네. 거기에 만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를 또 돌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 그렇게. 그때 모델 X가 전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기를 넣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 그러니까 전기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네. 굳이 수소를 쓸 필요는 없어요. 아 전기차 배터리가 효율 너무 좋아져서 네, 밀도 이렇게 딱 조금만 공간을 네, 같은 네. 공간 안에 더 그렇죠. 많은 에너지를 네. 보관할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굳이 수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보면 모델 X니 무슨 테슬라 그 밑에 뭐 다 배터리 아니에요 밑에 뭐 그 밑에 정도를 네. 넘어서죠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길다라는 건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넣었다는 거고 근데 그걸 많이 넣었을 때 그럼 그 차가 정말 그 전비가 괜찮냐? 같은 전기를 넣었을 때 얼마나 주행거리를 가느냐를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진영에서는 장거리 상용차의 경우에는 수소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 만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겠죠. 예, 얼마 전에 그 최준영 박사님이 지구본연구소에서 잠깐 얘기하셨었잖아요. 이게 그 자동차 회사들은 1900년대 초반에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었었고 1990년대에도 전기차 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포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정말 단 하나의 이유, 배터리 때문에 그럽니다. 배터리는 1994년에 소니가 만들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25년이 지났는데 네. 다른 물성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물성,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조금씩 개량하고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뭐 요래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네. 요 에너지 밀도 가지고는 수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장거리로 갔을 때. 그래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럼 여기서 갑자기 배터리 전기차가 왜 지금 글로벌 대세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2008년에 그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뭐 디젤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에 정말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의 위협이 갔어요. 네네네. 전 세계적인 배신감으로. 그럼 여기서 무오염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소를 하려니 충전소도 없고 준비된 기술도 없고 하니까 배터리 기술은 어느 정도 그 리튬이온 써서 갈 수 있는 거 단거리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내놓자 보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 25년 전 개발했던 리튬이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색한 게
테슬라가 막 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치고 나와서 엄청나게 이게 지금 차도 이게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되는데 뭘 안 된다고 하냐라는 여론을 자동차 회사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리튬이온으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게 리튬이온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가지고 충격 받아서 이게 양극하고 음극하고 만나면 불 나거든요. 아. 그래 뭐가 뽕 뚫린다거나 뭐 이런 불이 나는데. 굉장히 네.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뭐 저기 분리막부터 해가지고 BMS 시스템부터 해서 뭐 열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냉각 돌리고 근데 또 이게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액체가 약간 좀 굳어요. 그럼 이온이 막 못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이게 오히려 또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거 뭐 냉각도 하고 온도도 높이고 뭐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되면 일단 이게 굳질 않잖아요. 고체니까 원래 굳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냉각 시스템 다 드러내고 뭐 분리막도 다 드러내고 아. 그럼 이걸 뚫어도 이게 막으로 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안 흘러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체로만 된다면 안전해지네. 이걸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럼 같은 공간 안에 에너지를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아. 소재들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전고체구나. 그게 전고체. 걔도 리튬이온이긴 하고. 그러니까 리튬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지면 리튬 금속으로도 할 수 있고 아. 그 다음에는 다양한 소재들을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네. 궁극적으로는 리튬 황이라든지 리튬 에어라든지 여기까지 가면은 수소는 사실 전고체가 되는 순간 사실 뭐 게임 셋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소 업계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고체 만들어 와라. 그럼 우리 안 할게. 아,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전고체가 되면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금 뭐 최대 가면 한 500km 가잖아요. 예. 뭐 모델 뭐 어쩌고는. 그러면 얘가 뭐 한 8, 900km 가요? 이번에 삼성에서 밝힌 거는 800km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근데 전고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제조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 이후에는 또 되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요. 전고체가 되면 네. 아. 그럼 전고체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얘를 좀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이걸 많이 넣기 위해서 3D 적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뾰뾰뾰뾰 이렇게 꽈 반도체 만들듯이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BMS 시스템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죠. 배터리를 예. 네. 그럼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뭐 웨어러블 안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IoT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고체가 아. 되면은 완전 제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 아. 자동차는 어려워요. 자동차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안경 우리 뭐 이렇게 귀에 꽂는 이어폰 뭐 심지어 제일 뭐 좀 앞서 나간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심장병 있는 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주는 아, 거 있잖아요. 배터리 넣으시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밖으로 막 전선 연결하고 뭐 이런 네,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그거 하나 꽂아놓고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수소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럼 전고체 갖고 와라 우리 회사 산업 그만할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배터리 가격, 연료전지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오히려 승부를 해보겠다는 거고. 하지만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은, 네. 야, 수소 업계에서도 아무리 이걸 연료전지 가격을 낮춘다 한들. 이기기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지만 수소 산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해봐라. 안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고체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 하지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네. 전고체가 그런 거군요. 예, 예. 아.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예.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건데 그럼 거기서 뭐 둘이 만나서 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둘이 뭐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EO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지난 3월에 전고체 관련한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논문이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또, 기술적인 거에 논문이 얼마나 좋은지를 네.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거를 좀 굳이 볼 필요 없이 네. 그냥 저널을 보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는 좋은 지표가 돼요. 저널? 예. 아. 어떤 학술지에 올라갔느냐. 네네네. 그 이번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썼던 논문이 그 네이처 에너지의 기고가 됐어요. 그게 뭐 기본이잖아. 네이처에 들어갔다. 크,
그 정도는 돼야. 근데 우리가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만한 저널에 올라갔다는 정도는 돼야 아 그래도 실험실단에서 정도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 되는데 네이처 에너지가 저널 임팩트 팩터 이게 어떤 기준인데 그 저널들의 어떤 순위인데 한 7위 정도 되는 학술지예요. 굉장히 좋은 학술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야 이 논문이 좋았냐 안 좋았냐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검증해서 올려놓은 학술지에 올라갔으니 이게 실험상으로 논문으로서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네이처 에너지는 네이처 본지보다 명성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에너지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이번에 삼성전기원에서 1회 충전 800km 주행하고 1000회 이상 배터리 재충전할 수 있는 전고체 전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2차 전지주가 들썩들썩 하느냐에 대한 최초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만난 거의 시작도 이거였고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기술적인 얘기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가 해주는 얘기 제일 그 기본적인 수준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음극 소재 쪽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음극의 리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음극에 쌓여요. 네. 이렇게 쌓이는데 나뭇가지처럼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그 일종 결정체.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눈송이 보면 뾰족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올라가는데 얘가 분리막을 건드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건들고 뚫고 뚫면 불나고. 아, 뚫리면 불 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 이 문제가 그러니까 덴드라이트라는 현상인데, 네. 이거를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튬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뭐, 이게 뭐가, 반도체를 돌리면 돌릴수록 뾱뾱뾱뾱 나무가 자라서 갑자기 막을 뚫어버리는 일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삼성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 딱 요거를 이렇게 감싸면 되잖아요. 이렇게 식물이 막 올라온다고 했을 때 위에를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위를 그냥 막아버리면 이온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온은 나갈 수 있으면서도 덴드라이트를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은하고 탄소를 섞어가지고 요걸 착 살짝 잘 덮는. 아 그래서 은값이 올랐나? 네, 그래서 많이 안 썼을 겁니다. 이렇게 살짝 덮는 거를 함으로써 네. 이 아까 리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리튬 금속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은 네. 리튬 전해질을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쓰고 있는 건데 요거를 리튬 금속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딱 코팅 기술 요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된다 확실하게 잘 된다 그러면 전고체 가는 겁니다. 그게 가면 전고체는 아니고 그냥 액체인데. 그렇게 안전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해질 자체를 그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딱 붙여버리면은 여기서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덴드라이트는 막을 수 있는 요게 딱 생기는 건데 이게 실험실 단계에서 만든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고체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막을 코팅하는 기술이 정말 괜찮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거기 다른 데서 논문 내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속 충전을 한다거나 고속 충전을 하면은 이게 덴드라이트가 좀 덜 생기거든요. 근데 삼성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주행 거리를 800km 이상 갈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딱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유의미했던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야 이걸 과연 양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라고 얘기가 물어봤을 때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이거 서면 인터뷰를 해서 상용화 시점을 물어봤어요. 네. 그럼 다들 궁금하잖아요. 오, 오케이. 언제? 기술 됐구나. 그럼 이거 언제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는 선행 기술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거는 선행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단 이 사람들은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양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네. 양산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원이니까. 예, 그냥 연구원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네.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논문이나 학업적인 성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진짜 전고체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길이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는 사실 일본의 도요타예요.
아, 도요타가 잘해요? 예. 도요타는 사실 배터리를 제일 오래 썼던 자동차 회사잖아요. 97년에 프리우스 나오면서부터 하이브리드를 썼는데. 네네네. 도요타는 지금까지도 전기차가 없어요. 도요타가? 예. 하이브리드만 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연구한 회사가 지금까지 전기차를 안 내놓고 있어요. 순수 전기차를? 예. 왜냐면은 도요타는 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회사기도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는 전고체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전 세계 특허의 한 30% 이상, 일본 전체로 따지면 전반 이상은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도요타나 도요타랑 같이 연구하는 일본 업체들이 절반 네. 이상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안 만들어 전기차를? 예. 그러니까 리튬이온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소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게 도요타의 판단이었던 건데. 그런 도요타조차도 전 세계적인 그 전기차 열풍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를 내놓기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기대했던 이유가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그 되게 보수적이고 보안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거든요. 네.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2020년 그 도쿄올림픽 때 진짜 한번 우리가 다 보여주겠다. 라는 자세로 전고체 자동차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도요타가. 그리고 수소 트럭을 비롯해서 수소전지 차도 다 보여주기로 했고. 근데. 커넥티드에 자율주행되는 이 팔레트도 다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올림픽.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이걸 보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도요타 정도, 도요타조차도 한 2020, 빨라야 2025년, 뭐 2022년 양산해봐야 뭐 소량이고, 2025년, 뭐 제대로 하려면 203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셀이 있고, 셀을 모아서 파우치를 만들고, 파우치를 모아서 팩을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요게 한 개에서 작동을 잘했다고 해서 파우치에서 잘 작동하라는 법이 없고, 파우치가 잘 작동했다고 해서 팩으로 한다고 작동할 법이 없고, 팩이 잘 됐다고 해서 차에 집어넣는다고 잘 되는 거는 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팩은 완성된 형태니까. 네. 근데 삼성의 지금 이번 논문은 셀 단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셀 단위에서도 진짜 모든 셀이 다 그랬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50개, 100개 셀 돌렸는데 그 중에 연구 결과가 제일 좋았던 것만 갖다 논문에 넣었을까? 이것도 정말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자체가 됐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뭐가 어려운 거냐면 셀 단위에서 됐지만 뭐가 어렵냐면은 요거를 코팅할 때 네. 은하고 흑연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코팅을 싹 하는데 요걸 얇게 싹 코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그 지나가는 거를 얇게 펴서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근데 그 얇게 펴는 게 진짜 이게 이번에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핀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도 백금을 많이 쓴다고 좀 비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백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예전에 뭐 한 300, 400 쓰던 걸 지금 뭐 150, 30까지 내리겠다는 게 그 수소전지 지형의 전략인데 어떻게 하냐면 백금을 얇게 펴요. 분자 단위로. 네. 분자 단위로 얇게 펼 수 있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들어낸 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진짜 똑같은 게 지속 가능하게 반복하고 이걸 모았을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만 이 기술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에 적용하거나 자동차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냥 뭐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야, 근데 야, 그걸 가지고 왜 둘이 만났을까? 라는 건 되게 퀘스천이에요. 아니, 논문이야 발표될 수도 있고 특허는 낼 수도 있는 건데 총수가 만난다 그러면은 뭔가 큰 결정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도 다 그 생각이 한 거예요. 네. 둘이 만날 정도면은 뭐 보도자료 사진은 뭐 하나 해갖고 뭐 하나 해서 MOU라도 하나 쓰고 사진이라도 하나 악수하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뭔가 진전된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수장들이 만나는 거는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할 때 야 우리 뭐 하다가 뭐 협상해보다 안 되면 집에 갈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는 미국하고 북한의 하노이 회담밖에 없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지. 아, 실제로 합의, 그게 정말 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젠다 세팅 다 하고 합의 다 되고 요식행위로 예. 만나는 거예요. 예. 정상 간에는. 예. 근데 물론 기업 총수들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는 만나죠. 근데 이게 자기네들의 임원진들이 같이 움직여서 언론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둘이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뭔가 좀 있나 보다.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포인트를 좀 보는 건 이제 산업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현대차는 단 한 번도 삼성의 배터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어디 거 써요? LG 거 써요? 그러니까 보통 LG 거 쓰는데 이게 구본모 회장하고 옛날 전문구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배터리 사업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LG화학이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로 거듭날 때 최대 우군은 현대차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군이었냐면은 LG화학 내부에서 배터리 부분을 다 정리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차가 채택을 해줬어요. 우리가 LG화학 거 계속 쓸 거다. 아, 그래요? 만약에 그 얘기가 없었으면은 LG화학은 지금은 배터리를 안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 쪽의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우군이고, 네. 그래서 둘이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합작사도 만들었잖아요. 네. 5대5인가 해서. HL 그린파워라고. 그러니까. 모비스, 충주에 있는 모비스 옆에 가면 HL 그린파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LG화학에서 셀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팩을 만드는 회사가 HL 그린파워예요. 그럼 팩을 받아가지고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현대 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쳐있는 회사가 HL 그린파워인데 진짜 만든 이후에 정말 쪽박으로 연명하다가 정말 양쪽에서 돈 밀어주지 않으면 정말 못 사는 회사로 있다가 배터리 부분이 완전히 이번에 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HL 그린파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너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어요. 이게 현대차에? 예. 네. 올해 말부터 한 5년간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한 50만 대분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네. 그 차세대 모델, 그 EGMP라고 이제 완전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 걸 쓰고 있고 유럽에 나가는 거를 또 SK 이노베이션이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삼성 SDI 건 안 쓰고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LG화학 걸 쓰는 게 모양이 좀 달라요. 여기는 SK 이노베이션의 LG화학은 파우치형을 쓰고 있고 삼성 SDI는 네모난 각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차를 만들 때 파우치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차를 현대차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우치형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다리 같이 생긴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거 각 좀 내면 각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껍데기로 씌우고 그러는 건데 이 플랫폼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 이게 삼성 SDI를 쓰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데 현대차가 각형 배터리에 적합한 자동차 플랫폼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SDI 그걸 안 쓰는 건데 둘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네가 바꿀래 내가 바꿀래. 네가 바꿀래 내가 바꿀래 정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야 이게 그 삼성하고 그 현대차하고 만약에 둘이 만났다면 그 전기차 플랫폼에 있어서 각형 플랫폼을 쓰는 논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그 자율주행 기술을 할 때 레벨 네. 3 정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협업이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삼성도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만드는 회사고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현대차가 지금까지 삼성이랑 손잡고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의외로 같이 손잡고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아니 GM의 자동차의 60%를 전장을 LG전자가 만드는데 왜 현대차에는 그걸 안 쓰냐. 그리고 야 삼성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이게 이제 TSMC하고 큰 차인데 고객이 없다는 거. 야 현대차 같이 큰 등치 큰 그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있는데 왜 둘이 손을 안 잡냐. 이게 뭐 역사적으로 따지고 다니면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재벌들끼리 서로 그때 빅딜 하면서 감정상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재벌 순위를 가지고 다퉜었기 때문에 이제 재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해요 협업을. 근데 이게 저 경쟁이 국내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끼리 좀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한국형 어벤져스 얘기를 진지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요 얘기 그럼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나 배터리 부분에서 삼성하고 현대차가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
라고 봤을 때 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차 플랫폼을 바꿀 것이냐 배터리 형태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전고체 관련한 연구를 길게 잡고 한 10년 잡고 전고체가 들어가는 거를 가정했을 때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것이라는 게 이제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았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게 지난번에 그 둘이 만나고 나서 2차 전지 테마주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SDI도 보통 한 10% 이상 막 하루에 10% 이상씩 막 오르고. 네네. 그러면서 뭐 이게 중구난방에서 뭐 여기 나도 테마 너도 테마 그래갖고 너도 나도 올랐는데 이게 그 삼성 SDI가 더 올라갔던 것들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저 정유 부분 때문에 좀 안 올랐고 LG화학하고의 좀 차이가 LG화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수주를 많이 받고 캐파 증설을 해요. 네.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SDI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기껏해야 대형 파트너가 한 BMW 정도? BMW가 전기차 잘 만든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 만들어봐야 대수가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고가, 예. 고가권이니까. 예. 그리고 뭐 고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크게 늘릴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하이브리드 하겠다 그러고 뭐 PHEV 하겠다 그러고 해서 그런 정도로 가는데 이게 그 도요타가 왜 리튬이온을 안 하냐고 삼성 SDI가 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좀 매칭시켜서 생각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탑을 찍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LED에서도 LCD 만들다 OLED 뭐 넘어가네 만에다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야 어중간한 중간 기술을 뭐하러 하냐. 갈 거면 그 다음 기술에 가지고 그 경쟁자를 따라잡는 게 아니고 밟고 올라간다. 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리튬이온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야 리튬이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리튬이온을 하고 있는 테슬라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위로 개발해서 밟아버리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전자도 반도체를 할 때 어설프게 뭐 10나노, 12나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7나노, 5나노에서 한 방에 가자라는 것 때문에 SDI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수주를 못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그런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보는 거는 SDI 같은 전략, 전고체 전략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전고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현재 있었던 회사들 중에 그 지금의 서플라이 체인, 리튬이온 배터리 그 전해질을 액체로 쓰는 거, 요 정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번에 잘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동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동화? 예. 여기는 전액 배합 기술, 그러니까 전액을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고체 전해질을 배합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네. 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테마고 현재 전내핵 배합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삼성 SDI하고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 그 동화 기업을 이제 꼽았던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 2028년에 우리 될 거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있는 것을 기술력을 가진 애들이 좀 그래도 그 미래에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수주 두 번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거의 거기가 진짜 전고체에서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니켈을 많이 함유한 양극재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그 탑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요? 네. 그럼 양극재를 잘 만드는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잘 만드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전고체로 가더라도 그 밴더를 한 번에 바꾸긴 쉽지 않다라고 해서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좀 그 전고체 테마로 엮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문 하나 발표하고 특허 하나 낸 회사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분야에서 그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첨보라는 회사를 뽑았는데 네. 이게 전고체 소재 관련 국책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차세대 전해질 첨가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첨보가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 뭔가 테마로서의 전고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이슈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잡을 때는 정말 탑티어 회사들이 발표하는 어떤 그 진짜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면서 기술의 방향성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네. 오케이 전고체 되니까 야 우리 전고체 테마주 사자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전고체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게 그 정말 작은 회사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테마주를 투자, 그러니까 기관도 테마주 투자합니다. 네네. 뭐 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무슨 뭐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그나마라도 테마주에 가까운 탄력성 있는 주가를 갖고 있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래도 현재 있는 서플라이 체인, 현재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는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그나마 좀 덜 위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그나마 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 이제 저 일단 저 마이크를 좀 곽동희 부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계속 이제 정보도 주시고 네. 또 질문도 많은데. 뭔가 우리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떤 시스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면은 이렇게 툭 던지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네? 쌍방향으로 네네네. 질문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될 텐데. 그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네. 질문도 네. 받고 또 실제로 현업에 있는 분들도 네. 전문가분들도 꽤 계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네. 멀티로. 네. 네. 저희가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댓글에 뭐 틀렸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다음에 더 길게 해달라 하는데 이게 너무 딱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